안녕하세요. 게임대입니다. 이제 한 달 만에 다시 모시게 되었는데요. 빅디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빅디입니다. 잘 지내셨나요? 네. 또 코로나가 이렇게 유행하고 있는데도 그나마 건강을 지키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 제 채널에 영상은 이제 항상 챙겨 보시는데 구독을 안 누르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구독을 꼭 부탁드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2월에 들어오면서 데이비슨 대학도 시즌 거의 절반 정도 치르게 되었는데요. 오늘 빅디님하고 나눠볼 주제는 데이비슨 대학 미드시즌 리뷰입니다. 박수 차는. 네. 네, 그래서 일단 데이비슨 이야기부터 먼저 해볼까 해요. 오늘까지 데이비슨 대학이 지금 연승이 끊겼지만 이제 15연승을 거두면서 AP 탑 25에 이제 25위에 랭킹에 들기도 했고 이제 현재 시즌 잠깐 거쳤다. 잠깐 체크인 했다가 이제 체크아웃 다시 했고 어떻게 보시나요? 기대 이상인지 뭐 기대 이하는 아니겠지만 아 물론 기대 이상이죠. 시즌 초에 이제 1승하고 2패인가 2연패를 당했잖아요. 네. 이게 빈자리가 크다. 켈런 그레이디하고 전학생들의 빈자리가 큰 게 아닌가. 네. 점점 이제 손발이 잘 맞으면서 15연승까지 갔죠. 특히 중간에 이제 그때 그 당시 랭킹 10위였던 알라바마까지 꺾고 또 A10 스케줄에서 계속 연승을 거두고 있었는데 뭐 연승이 있으면 언젠가 이제 연승이 끊기는 건데 당연히 기대 이상이었지만 좀 15연승도 더 갔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왜냐면 15연승 바로 전에 전미 랭킹 25위 안에 들어가는 그 연패가 끊기는 바람에 다시 25위에서 다시 좀 내려오게 됐는데 그래도 뭐 아직 가능성이 있으니까 시즌 막판까지 쭉 잘해서 꿈에 마침 에드니스에 진출하길 바라봅니다.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이제 BCU 원정에서 승리를 거두긴 했는데 허프만이 미 인조리를 당한 게 좀 컸죠. 보통 이제 로이어의 백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원이 좀 모자랐던 게 좀 아쉽지 않아 뭐. 그래서 이제 A10 이제 랭킹과 상황을 조금 보면 강팀들이랑 약팀들 차이가 조금 벌어지기도 했고 보니까 이제 먹고 먹히는 관계더라고요. 모든 팀들이 이렇게 한 번씩 다 이렇게 원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어떻게 보시나요? 1위가 지금 데이비슨이 7승 1패고 2위가 네. 지금 GG 4승 1패거든요. 코로나 프로토콜 때문에 경기를 많이 못 치른 상태인데 메이슨이 지금 핫하긴 해요. 세인 보나도 꺾고 그래가지고 지금 핫하긴 한데 이제 콜로라도에서 온 전학생, 테네시에서 온 전학생 그 전학생 3명이 지금 팀을 이끌고 있는데 이제 손발이 잘 맞아서 지금 4승 1패를 기록하고 BCU가 지금 6승 2패로 바로 뒤를 쫓고 올해는 망하지 않았느냐 생각했던 그 데이튼이 그쵸. 결국에는 지금 6승 2패로 계속 달려오고 있습니다. 데이비슨이 이제 앞으로 10경기 정도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남은 경기들 중에 중요한 경기들이 어떤 경기인지 한번 찍어주시면 내일 당장 이제 세인 보나 이제 원정을 가는데 세인 보나가 지금은 약간 약팀한테 져서 뭐 좀 랭킹도 빠져나오고 그랬지만은 컨퍼런스 자체는 지금 4승 2패구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 팀이 이제 수비가 굉장히 막강한 팀이거든요. 내일 경기가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뭐 항상 지구 라이벌이었던 로드 아일랜드 원정을 한번 또 가야 되고요. 그쵸. 다행히 조지 메이슨을 홈으로 들러보고 하긴 하는데 조지 메이슨이 지금 워낙 핫하기 때문에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그래도 조지 메이슨이 또 이제 연기된 경기가 많아서 체력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졌으면 좋겠다 또 시즌 마지막이더라고요. 거의 마지막 네, 경기라서 거의 마지막 그리고 이제 시즌 마지막 경기는 항상 그렇지만 데이튼 원정인데 아 이제 데이튼은 정말로 오비투핀 나가고 나서 올해는 아니냐 작년에도 아니다 그랬는데 계속 상위권에 랭킹이 되거든요. 확실히 이제 감독이 좋은 감독이기 때문에 데이튼 그렇게가 가장 좀 이게 힘들지 않을까 굉장히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잠깐 말씀하셨는데 데이비슨의 이제 약점이 지금 벤치란 말이에요. 아무래도 나오는 선수들이 한정적이고 그래서 데이비슨이 앞으로 경기를 치러 가는 데 있어서 약점을 어떻게 채워 나가냐에 따라 중요할 텐데 어떻게 보시나요? 뭐 NCAA가 무슨 뭐 트레이드 데드라인이 있는 그렇죠. 것도 아니니까 선수를 보고 지금 이제 가장 문제되는 건 일본 부재가 가장 문제인 것 같아요. 이현중 선수가 이제 움직임이 많고 그때그때 네. 그때 이제 그 타이밍에 공이 들어가면은 쉽게 슛을 쓸 수 있고 아니면 컷인을 쉽게 할 수 있는데 타이밍을 못 찾기 때문에 이제 이현중 선수 나름대로 이제 그 계속 그 루틴을 돌아야 되는 거거든요. 보면은 이렇게 약간 체력 소모가 많은 것처럼 저한테는 그렇게 보이고 상대팀이 수비를 잘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은 네. 그래도 이제 좀 1번을 잘 보는 친구가 있으면은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지금 로이어 같은 경우에는 원래가 2번 보고 3점슛 성공률이 높으니까요. 팀 사정상 1번을 보게 됐는데 그래도 좀 프레셔도 있고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연승하는 동안 잘해왔는데 이제 네. 4경기, 3경기 전부터 약간 이제 턴오버가 엄청 좀 많아지는 것 같아요. 허프만의 부재가 좀 크긴 해요. 허프만이 야투율은 굉장히 안 좋아도 그래도 그나마 이제 패싱 능력이 좀 더 있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개인적인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뭐 일단 반가운 소식은 이제 트위터를 통해서 봤지만 이제 허프만이 다음 경기부터는 나온다
한다고 하니까 조금 이제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다음 이제 이야기를 해보면 많은 분들이 아 그래서 17승 3패고 A10 컨퍼런스 1위인데 말치 매드니스 나가?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 말치 매드니스 3월의 강란 어떤 방식으로 이제 결정이 되고 뭐 진출 확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뭐 지금 확률을 따지는 건 좀 웃기지만 어떻게 이제 앞으로 봐야 되는지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말치 매드니스는 예전에는 이제 64강이었는데 지금 68강으로 바뀌었거든요. 퍼스트 4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네 팀 먼저 뽑게 되는 건데 디비전 1의 컨퍼런스가 32개가 있어요. 32개의 컨퍼런스에 정규 시즌을 끝내고 나면 정규 시즌을 가지고 그 컨퍼런스에서 시드를 맺어서 그 컨퍼런스 안에서 토너먼트를 진행을 해요. 그렇죠. 그 토너먼트를 진행을 해서 그 토너먼트에서 우승한 팀, 그 대진에서 우승한 그 팀이 컨퍼런스 이제 토너먼트 챔피언이 오토비드라고 그래가지고 자동적으로 이제 한 자리를 꿰차게 돼요. 그래서 이제 68팀 중에 32개 팀이 그렇죠. 꿰차게 되고 네. 나머지 36개를 앱 라지 비드라고 그래가지고 보고 이제 성적에 따라서 이제 그걸 주는 건데 이게 성적이 컨퍼런스마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파워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보통 이제 파워 6 컨퍼런스에 많은 자리가 돌아가게 되는 거죠. A10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전통의 이제 농구 컨퍼런스이기 때문에 보통 컨퍼런스 토너먼트 우승한 팀 그리고 보통 라지비드로 한 팀이 보통 올라가게 되거든요. 영 컨퍼런스 스케줄도 아니었고 서로 먹히고 그 넌 컨퍼런스 스케줄 다 안 좋았고 그러면 결국은 이제 토너먼트 우승 팀만 이제 나가게 되는 거죠. 오토비드를 뺀 36개 팀 이제 셀렉트 하는 거는 셀렉트 커미디라는 게 보통 12명의 이제 대학 총장이나 아니면은 이제 애슬레틱 디렉터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치면은 이제 운동부장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12명이 모여서 이거를 결정하는 거죠. 뭐 제가 봤을 때는 일단 다 이기는 게 가장 좋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제 생각에는 20탑25 안에 다시 들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그렇죠. 지금 네. 현재 25위 안에서 내려왔지만은 AP에서는 31위 그러니까 10표를 받아서 31위 하고 있고 그렇기 네. 때문에 언제든지 그 위에서 좀 떨어지면 밑에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게 또 그렇죠.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아직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이제 컨퍼런스 토너먼트에서 결승까지 가면 말치맨스 그렇죠.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충분히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정기 시즌만 클리어 아웃하면 당연히 나가는 걸로 생각해요. 이게 지금 15연승이라는 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절대 그렇죠. 대학에서 약한 컨퍼런스라도 15연승을 하는 건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남은 시즌 뭐 다 이기든지 뭐 하나 정도 져도 시즌 마무리 잘하면 네. 마치면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뭐, 오늘 돈을 네. 걸라 그러면 저는 나간다고 걸겠지만 아 저도 500원 걸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걸겠지만 뭐 혹시 모르니까 어떻게 이제 10경기를 치느냐에 따라서 이제 나오겠지만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한 70-80%는 간 것 같아요. 이제 어떻게 마무리하냐지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겠고 이현준 선수 이제 올 시즌 미들 시즌까지 이제 성적이 평균 득점이 15.9점 그리고 평균 리바운드가 6.5 그리고 어시스트가 2.1 그리고 필드 골 퍼센티지가 48.8 그리고 3점이 39.2 자유투가 80.8%예요. 이제 최근에 평균 득점이나 뭐 3점 그 퍼센티지나 이런 게 조금 떨어졌는데 시즌 중반까지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보기에는 이현준 선수 너무 잘하고 있고 뭐 선수 누구나 시즌 전체 잘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분명히 슬럼프가 올 때도 있고 그런데 그렇 슬 경기도 솔직히 슛이 좋진 않았어요. 보면 그렇죠. 3점 슛도 많이 미스하고 했지만은 그 나름대로 좀 방식 좀 풀어가려고 하는 것 같은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자유투를 어떻게든 더 얻어서 자유투로 이제 득점을 더 하고 그런 걸 보면서 아 조금씩 경기라는 게 슛이 맨날 잘 들어가는 날은 없어요. 그런 경기일 때 어떻게 풀어나가냐를 좀 더 습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즌이 가면 갈수록 체력은 떨어질 거고 솔직히 그리고 밀착 수비는 더 붙을 거고 이제 또 이현중 선수가 전국에서 이제 유명하게 솔직히 됐거든요. 그럼으로써 이제 점점 밀착 수비도 더 해질 거고 걱정은 그렇게 되지 않는데 앞으로 더 많은 발전이 있지 않을까. 워낙 잘 그런 걸 습득하는 선수인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못했다고 하지만 이제 평균 득점이 아직도 팀 내 1위고 지난 경기들 조금 헤맸지만 그래도 잘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솔직히 뭐 4점 5점 넣었을 때도 리바운드도 많이 잡고 스페이스를 많이 확보해주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더 비는 거고 루카가 그만큼 더 슛 시도를 많이 할 수 있었거든요. 이제 내가 스탯이 안 좋고 슛이 안 들어간다고 그러면 벤치에서 이현중 선수를 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계속 돌리는 이유는 이현중 선수가 코트에 들어가감으로써 이제 다른 선수들이 그런 베네핏을 많이 받는 거죠. 네. 슛을 못 넣더라도 한 명을 달고 밖으로 나간다면은 나머지 한 명 스크린을 쳐준다든지 아니면은 한 명을 달고 나가면은 그만큼 그 스페이싱을 넓혀주는 거니까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이런 식으로도 경기를 풀어나갈 수 있구나라는 걸 좀 보여주는 게 아닐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게 됐죠. 뭐 제 생각에는 충분히 자기 몫을 1인분 그럼요. 이상은 충분히 하고 있고 그리고 아 그럼 1인분이 그렇죠. 뭡니까 3인분 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뭐
뭐 전혀 부담감 없을 수는 없겠지만 이제 부담감을 네. 좀 떨치고 이제 남은 경기들 잘 치러서 이제 좋은 결과들 있으면 좋겠어요. 저도 아무래도 뭐 저희는 할 수 있는 건 응원밖에 없으니까요. 뭐 응원 열심히 네. 해야죠. 빅디님도 그렇겠지만 이제 2월 중에 뭐 두 경기 정도 갈 계획이 있고 네. 이제 지금까지 시즌 중반까지 치른 A10 컨퍼런스하고 데이비슨 상황을 살펴봤는데 아 그리고 이현준 선수 이야기까지 나눠봤는데 이제 앞으로 치러야 될 경기들이 10경기 정도 남았고 그리고 뭐 컨퍼런스 토너먼트까지 남았지만 현재 상황으로는 또 데이비슨이 A10 1위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이제 또 3월이 기대가 되는데 네. 제발 정말 2월 잘 보내가지고 마침 했으니 보러 가셔야죠 같이. 네. 저 컨퍼런스 우선 컨퍼런스 토너먼트 저희 동네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죠.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설레발이 그렇죠. 아니기를. 아 진짜 제발 그건 아니길 바랍니다 진짜. 네. 하면 무조건 저는 갈 생각이라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또 빅디님 감사드리고 또 이제 네, 3월 감사합니다. 아유 아니 제가 감사하죠. 3월 전에 또 기회가 되면 또 3월 컨퍼런스 토너먼트 전에 또 한번 기회가 되면 얘기를 나누는 걸로 하고 네 항상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게임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